예, 아궁이 쪽에 불이 잘 들어가고 굴뚝 쪽으로 연기가 잘 나오죠. 고래 바닥 쪽을 긁어내고요.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단단하게 받쳤습니다. 예, 굴뚝 개자리가 깊지 못하면 이렇게 목초액이 쌓여서 이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궁이를 이렇게 다시 시공을 했고요. 굴뚝 개자리 쪽도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오케이. 아, 잘 들어가요? 예,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 엄청난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던 아궁이에 불이 잘 들어간다고 아주 만족해 하시는 목소리였고요. 예, 부뚜막 아궁이지만은 불 힘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함실 아궁이처럼 조금 보강을 한 경우고요. 아, 그 다음에 제바지도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연기가 세고 내려앉은 구들빵을 전체를 다 뜯지 않고 최소한의 공사로 이렇게 고친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해아람 구들입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구들 시공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예, 오늘은 구들빵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 불이 안 들어서 연기가 아궁이 밖으로 내쳐서 머리가 아프신데 구들빵을 다 뜯어서 재시공을 하기도 그렇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비교적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들빵 전체를 뜯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구들빵에 불이 안 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했던 제 구들 시크릿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이 안 드는 원인 아홉 번째, 고래가 막혀서 불이 안 드는 경우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름이 많이 생겨서 고래에 달라붙으면 불이 당연히 안 들겠죠. 그름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당연히 불완전 연소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면 불완전 연소는 왜 생길까요? 불완전 연소가 생기는 원인은 땔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땔감의 종류가 그름이 많이 생기는 땔감을 뗄 경우는 당연히 그름이 많이 생기겠죠. 비닐이나 본드, 합성목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 땔감 중에서도 송진이 많이 들어있는 땔감,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 중에서 송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름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그름이 고래 속에 달라붙기 좋은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고래 속에 습기가 많으면 그름이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름이 한번 달라붙으면 잘안 떨어지죠. 웬만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예, 첫 번째로 그름이 많이 생기는 땔감을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 그 다음에 재가 고래 속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는 왜 고래 속으로 많이 들어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불목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예, 불목이 낮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궁이 바닥에서부터 불목까지의 높이가 낮다는 뜻이죠. 이게 낮으면, 불이 타면서 발생하는 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쉽게 넘어가서 고래 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재가 점점 쌓이게 되면 고래가 좁아지게 되고 연소가스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좁아지죠. 10년, 20년 이렇게 재가 계속 쌓이다 보면 고래 속에 5cm 내지 10cm 이상의 재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 잘안 들어가겠죠? 구들빵을 새로 만드신다면 불목의 높이가 약 70cm 이상 높아야 좋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도 생기실 거예요. 불목이 높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불이 세게 타면 날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무거운 재가 아니고 가벼운 재는 이쪽에 연기 배출기를 달면 날려서 이렇게 연소가스하고 같이 배출이 됩니다. 가벼운 재는 그렇게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 그 다음에 불이 잘 들지 않는 구들빵을 가보면 많은 경우가 고래뚝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래 바닥의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시공을 한 구들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흙 위에다가 적당히 다지고 곰돌이나 고래뚝을 쌓아서 구들장을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요. 이게 세월이 가면
흙은 천연 물질이잖아요. 습기를 품었다 냈다 하면서 세월이 가면 흙이 부슬부슬해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구들방 시공을 해보면 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고래 바닥에 흙이.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구들방이 오래도록 안정성을 가지려면요, 고래 바닥의 기초가 단단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고래는 막히기가 쉽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채가 날아 들어가서 쌓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을음이 붙어도 낮은 고래 같은 경우는 연소가스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좁아지겠죠. 예, 그래서 낮은 고래는 불리합니다. 높은 고래가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죠.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구들방에서 가장 막히기가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1번 굴목, 2번 연도하고 굴뚝이 만나는 굴뚝 개자리, 3번 고래, 4번 아궁이 입구. 자, 어떤 순서로 구들방이 가장 막히기 쉬울까요? 예, 물론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구들방 수리를 해보면요, 가장 막히기 쉬운 부분이 순서대로입니다. 예, 1, 2, 3, 4 순서대로인데 굴목 쪽이 가장 취약합니다. 특히 옛날에 났던 구들방들을 보면 굴목 쪽이 가장 취약합니다. 예, 특히나 굴목 쪽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함실장, 이 함실장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불이 세차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 함실장에 불이 집중이 되니까 함실장이 팽창 수축을 하면서 깨지는 거죠. 불이 잘 들어가게 되면 함실장도 깨지는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하고 연도, 이 부분이 막히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쪽 굴뚝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목초액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목초액이 흘러내리고 더군다나 굴뚝 개자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옛날에 놓은 구들방들 굴뚝 개자리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흘러내린 목초액이 여기 점점 눌러붙는 거죠. 이렇게 쌓입니다. 흘러내린 목초액이 말라서 눌러붙으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경우는 고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괌돌이나 고래뚝이 부동침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구들방 전체가 내려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들방이 막히고 불이 안 드는 경우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자 했는데요. 먼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 불목 쪽을 잘 보세요. 예, 캄캄해서 안 보인다고요? 예, 랜턴, 밝은 랜턴을 가지고 이쪽을 잘 비춰보세요. 이쪽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 너무 많이 쌓여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부실해가지고 옛날에 구들방을 놓은 경우 함실을 이렇게 쌓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흙이 약해져서 이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쪽이 무너져 내리면 고래뚝이나 갬돌도 같이 무너져 내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밝은 랜턴을 가지고 고개를 집어넣어서요, 잘 비춰보세요.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불목 쪽이 취약한 이유는 뭘까요? 예, 불목 쪽이 취약한 이유는 뭐냐면 불을 뗄 때 가장 뜨거운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죠. 함실장 불목 부분입니다. 예, 불을 떼면 이쪽의 온도가 약 300도에서 400도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식으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영하 10도까지도 되죠. 굉장히 온도차가 크죠.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함실장이나 괌돌, 고래뚝, 그리고 고래 바닥들도 수축 팽창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크죠. 함실장이 깨지고 세월이 가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연도 쪽은 어쩔 수 없이 파봐야 됩니다.
연돌 파는 것은 방바닥을 파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쉽습니다. 방바닥을 팔려면 가재도구 다 드러내야 되고요. 장판 뜯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깔았던 흙다 드러내야 되고, 구들장 뜯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쪽 굴뚝 개자리 연돌을 파는 것은 간단하게 파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파보시면 이쪽에 목초액이 막혔는지 잘 보세요. 또는 연도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이쪽이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불목하고 연도가 조금 막혀 있을 때 이쪽을 잘 뚫고요. 또는 긁어내시고 연도 같은 경우는 다시 밀봉을 하신 다음에 불을 떼보세요. 이쪽에서 불을 떼서 잘 들어가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연기가 이쪽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연기 배출기를 달아보세요. 연기 배출기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현재 시중 가격으로 10만 원 이하입니다. 연기 배출기를 달아서 개선이 될수 있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들방에 불이 안 드는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전혀 들지 않고 밖으로 내치는 부뚜막 아궁이 구들방이었는데요. 불을 떼고 있는데 굴뚝으로도 연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어딘가 막힌 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쪽 불목 쪽이 내려앉은 경우입니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방바닥을 뜯지 않고 이 아궁이 쪽에서 무너져 내린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래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굴뚝이 이렇게 잘 만드시긴 했는데요. 굴뚝에서 뽑아내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쪽에다 별도의 굴뚝을 만들어서 연기 배출기를 달아서 뽑아내는 힘으로 개선을 시킨 예입니다. 아궁이 쪽에 불이 잘 들어가고 굴뚝 쪽으로 연기가 잘 나오죠. 이 경우를 보시면 아궁이 위에 이렇게 철근을 걸어서 만들었는데 다 깨졌죠. 이 부분은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불목 쪽에 고래 바닥이 내려앉은 경우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잘 보시면 함실장도 이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저쪽 끝까지 금이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함실장이 깨졌죠.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받치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려앉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내려앉을 우려가 있어서 이쪽 고래 바닥 쪽을 긁어내고요.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벽돌을 쌓아서 이쪽 부분을 단단하게 받쳤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구들장을 얹어서 간단하게 시공을 한 예입니다. 이 경우는 불목 쪽에 고래바닥 흙이 좀 내려앉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쪽에 굴뚝개자리 쪽도 막혀있는 경우였습니다. 보시면 굴뚝 개자리에 목초액이 이렇게 눌러붙어 있죠? 굴뚝 개자리가 깊지 못하면 이렇게 목초액이 쌓여서 이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궁이를 이렇게 다시 시공을 했고요. 굴뚝 개자리 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속 암자인데요. 차도 들어가지 않는 암자인데, 불목 쪽이 내려앉아가지고, 완전히 내려앉아서, 구들장이 내려앉아서, 다시 시공을 한 예입니다. 산속 암자인데, 아주 경치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요. 고로쇠 나무입니다. 고로쇠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이쪽 불목 쪽에 구들장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다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죠. 불목 쪽 사방 1m 정도만 뜯어내고 최소한의 작업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 자재를 다 사람이 날라야 했거든요. 구들은 극한 직업이다. 자세도 극한이다.
이 자세.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극한이었습니다. 예, 지금 연도 터진 부분을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서 막고 있는 작업인데요. 예, 스님께서 안 들어가던 아궁이에 불이 잘 들어간다고 아주 만족해 하시는 목소리였고요. 여기가 이런 데가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엄청 여기가 취약 지역이에요. 연기는 예. 이제 흙 나온다. 이렇게 생겼던 아궁이를 이쪽 부분에 연기가 샌다고 그러셔서 이쪽은 몰탈로 막았고요. 예, 부뚜막 아궁이지만은 이쪽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불 힘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함실 아궁이처럼 조금 보강을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제바지도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연기가 새고 내려앉은 구들방을 전체를 다 뜯지 않고 최소한의 공사로 이렇게 고친 예입니다. 이미 구들방을 사용하고 계신데 불이 안 들어서 불 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거나 또는 불이 전혀 안 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방 전체를 뜯어서 고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들방이 막혔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규모의 시공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